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점점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은 우리 모두가 이거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된다고 하여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에서는 비상방역 사업을 모든 사업에 촛자리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꾼들이 자기 단의 방역 사업은 우리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항상 의심하며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공간과 오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데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변종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와 또 계속 변이되는 악성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 더욱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순간이라도 해야 된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다져온 방역 진지에 파별그를 내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소에서는 비상방역 사회의 완벽성을 보장하는 것을 올해 중요 과업들 중 제1순위로 정한 당중앙의 의도를 심장 깊이 새기고 구역원의 방역 진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정황에 신속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신속기동 방역조의 역할을 보다 높이면서 방역사업을 보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초긴장 상태를 항시적으로 견제하도록 하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